아침 6시에 나와서 우리 많은 유권자들 만났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가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저 윤영선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유권자가 개항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유권자들 중에 관심 있는 게 우리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우리 개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제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그 지도부가 와서 우리 개항 지원에 대한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예산 폭탄 내리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우리 집권 여당이다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지역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상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김포공항 얘기하는데 대선에서조차 자기들이 패했던 공약을 두 달도 채 안 돼서 그 공약을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황당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만만하게 보고 왔고 이렇게 왔지만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조만간에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그 지역 유권자들이 정말 우리 개항을 아주 소중한 한 표로 자랑스럽게 위대하게 만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우리 지역 유권자들만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갑작스럽게 나오는 김포공항 이전 관련 공약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자면요. 이것은 아까 우리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대선 때도 잠깐 꺼내들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에 서울 강서구에 대해서 한 공약을 보면은 이 김포국제공항을 강서구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입당이 바뀌는 것은 결국 무성의한 공약이고 두서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께서 김포공항을 이전하면은 서울 강남 지역 주민은 청주공항으로 가면 되고 워커힐 동쪽 주민들은 원주공항으로 가면 돈다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망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 제주 노선이 김포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항로가 복잡한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관광객 수요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관광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개항선거 때문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전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성과 그리고 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실되지 못한 어떤 그런 공약에 아마 굉장히 난감이 교차하실 거다. 제주도에 계신 제주도민들께서도 제주 관광을 거의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섣부른 김포공항 이전 공약 꼭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 온 지 이제 20여일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제가 토론에서도 확인했지만 개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 이분이 수십 년 후에도 가능하기 힘든 이런 공약을 갑자기 급조해서 내세우는 거는 진짜 마음이 급해진 것 같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나포 이전을 하셨는지 예. 어느 지역으로 보이실지 어느 쪽? 네. 예, 구련 타락포 이전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제가 6년 전 총선에 나서부터 공약을 내셨던 거고 우리 개항 발전의 주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약고가 있음을 해서 주변이 2km 이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고 군사보호적으로 묶여가지고 이건 뭐 그린벨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를 뭐 시설 현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설 현대화해도 구련탄약고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50년 전에 생겼던 구련탄약고가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 된 겁니다. 옮겨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 우리 지역의 정책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 송영길 의원이 이건 안 된다 군사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늘상 일관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현혹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1대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논의를 했고요.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실무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이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원내 대책을 하면서 우리 기자들한테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공표를 했죠. 반드시 노드맵 조만간에 밝히겠다 했고 그 위치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밝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바로 국방부 실무자들이 와서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곧 발표할 거다. 이게 집권 여당이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힘이다. 이재명 후보가 일하겠다고 할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지 물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윤영선 후보 요청을 받아가지고 당내에서 검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실무선에서도 대체지를 몇 가지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